원인 제공,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차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원인 제공 보시죠. 정상적으로 갑니다. 녹색 신호 받고요. 앞에 차가 가다가 정상적으로 통과했는데 앞에 차가 잘 가다가 급제동. 왜 그랬냐면 여기 유턴하려는 차. 이차 때문에 놀래서 급제동. 네. 이번 사고에 대해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저 차는 상시 유턴인데요. 상시 유턴도 녹색 신호에 들어오면 안 되죠.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. 상시 유턴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운전 불이행은 처리되고 중앙선 침범이라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. 하지만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유턴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아니면은 안전거리 미확보한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형철은 안전거리 미확보한 블박차의 100% 잘못이라고 얘기한다는데요. 앞차에 대해서는 100% 오케이. 그러나 유턴차하고 나하고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네. 98%는 유턴차가 더 잘못이다.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이유는 2%. 이 사고는 거기서 유턴하면 안 되죠. 녹색 신호인데. 그런데 거기서 위험하게 정상적으로 통과했어요? 지금 들어오잖아요, 차가요. 예. 저 유턴한 차가 더 잘못이죠.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차랑 부딪히진 않았다. 그래서 경찰은 저걸 빼고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이차 때문인데 이차 집어넣어야죠. 등장인물에 이 차가 주인공이죠. 예. 이 차가 1번. 주연이에요, 주연. 사고의 주연. 그다음에 블박차. 블박차 두 번째 잘못했고, 요 차는 놀래서 멈춘 거니까, 이 차는 잘못 없고. 그래서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한 차가 내가 이 차에 물어주더라도 처음부터 이 차가 다 물어줘야죠, 이 차가. 이 차가 물어주고, 너도 안전거리 미확보 좀 내놔. 이렇게 돼야 되는데, 지금 거꾸로 돼 있습니다. 내가 다 물어주고,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다 청구할지 안 할지도 좀 불확실해요. 왜? 경찰에서 저기는 빼놨으니까. 경찰에서 등장인물에 넣고 안 넣고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 보험사가 이 차에 구상권 행사해야죠. 그리고 이 차가 책임져야 돼, 처음부터요, 이 차가. 그게 옳죠. 근데 경찰은 여태까지 원인 제공한 차, 그차 제외하고 부딪힌 뒤에서 들이받은 블박차 안전거리 미확보, 들이받은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. 그렇게 조사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, 조사관분들이. 앞으로는 도대체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? 너 때문이야, 너 때문이야. 포함시켜서 조사돼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 여러분들의 98%도 같은 의견이셨고요.